윤석열 대통령이 요즘에 순방을 계속 다녀요. 뉴스에 나오는 게 거의 순방 내용인데. 또 어디 가? 필리핀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. 헐. 지금 가셨어요. 가셨는데 아무튼 순방을 계속 다니는 이유, 저번에 봤을 때 왜 그럴까요? 안에서 사는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. 그리고 20%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거, 또 명품백 논란으로 있다는 거, 세계적으로 다 아는 거 사실이야. 그러니까 필리핀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좀 약소 국가니까 그런 곳엔 또 이제 무기집 뭐 무기라든가 군함이라든가 뭐 무기 같은 거 하루 뭐 지원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측면으로 가셨겠지. 근데 한국에서는 지지율을 다시 올릴 그런 건이 없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원전이 됐건 무기가 됐건 뭐 이런 거 수주 따로 가는 거겠지. 그래야 뭐라도 대통령으로서 한다는 걸 보여줄 게 있으니까.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내에서는 뭐 하실 게 없잖아. 지금 역대 대통령 분들 중에서 최고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. 뉴스를 봤을 때 그냥. 정말 국가 간의 협력 차원에서 갔으면 좋겠다. 그게 쇼핑이고 바람 쐬고 또 술 한잔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네.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, 이거. 자네도 연검해. 아니 아니. 너도 연검해. 그게 그 역대 대통령 분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이 다닌 것 같거든요. 그게 정말 많이 가시는 거지. 그 비용이 얼마나가 들겠냐고.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들을 텐데. 뭐 이참에 못 가본 나라들 대통령 되고 나서 다 가보시는 여행 뭐 국빈으로 가니까 가볼 만 하시겠지. 근데 그런 나라에 가서 뭐라도 성과를 하나씩 가져와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. 근데 그 나라에서도 탄핵이 오고 가고 있고 지지율이 20%도 안 되는 그런 대통령, 그 나라에서도 그 국민들도 그쪽 필리핀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.